자, 양팀의 선발 라인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스구매 FS입니다. 지주민 골키퍼 장영철, 원민열, 이승한, 정수인. 주심일수과 함께 양팀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구미가 경기를 펼치겠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주배구 비싸클럽이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김현우 다시 뒤쪽으로 한번 잡고 슛! 자, 막아냈는데요. 리바운드 걷어내는 구미입니다.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또 원민열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요. 네. 자, 볼 잡았는데요. 뒤쪽으로 조병걸 볼 잡았고 전방 쪽 내줬습니다. 슈팅 기회. 자, 여기서 득점이 되는군요. 자, 여기서 아, 발바닥을 사용해서 한번 돌려놓은 이후에 이영훈 네. 선수에게 연결. 그리고 이영훈의 마무리가 있었죠. 빠르게 슈팅으로 이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낸 이영훈 선수였습니다. 네, 공간이 있는데요. 한번 접고 바로 슈팅. 이미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파워플레이로 심리적인 압박은 할 수 있겠죠. 네. 아마 슈팅 들어갔습니다. 야, 가기만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자, 야 대단하네요. 장건수의 득점으로 이제 점수는 다시 동점입니다. 지금 장건수 선수 어떻게 보면 개인 능력이거든요. 네, 주주민의 패스를 이어받고서 장건수가 좀 각도가 잘 나오진 않았는데 슈팅이 좋았습니다. 일단은 볼을 안정적으로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바로 찔러졌는데요. 왼쪽 연결됐습니다. 낮게 크로스 슛 들어갔습니다. 자, 구미의 역전골이 터집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장건수의 측면 플레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우 선수가 볼 잡고 있습니다. 전방 쪽으로 뒤편으로 내줬는데요. 자, 바로 슈팅! 지주민 골키퍼가 일단 펀칭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전주 치고 나갑니다. 잡았어요! 바로 슛! 들어갔습니다! 동점골을 만듭니다. 이영훈! 야, 정말 시원한 골이 터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멀티 득점이군요. 자, 조병관. 오른쪽 전방 쪽 연결 되나요? 자, 정동호가 지키고 있는데요. 자, 뒤쪽 자, 또 왔어요. 이영훈 슛! 아, 살짝 빗나가는군요. 구미의 기김 원민열입니다. 강하게 때렸는데요. 자, 경기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현대 예상 2017-2018 FK 슈퍼리그 13라운드 예스구미 FS와 전주배구 풋살 클럽의 경기. 자, 양팀 2대2 동점을 이룬 가운데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자,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전주배구 풋살 클럽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예스구미 FS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이 미세한 간격의 차이가 결국 골을 만듭니다. 네. 자, 지준민 선수의 좋은 선방이 있었어요. 전방 쪽 정동욱 볼 것 같습니다. 정동욱 자,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슛! 동작 좋아요. 이 선수들을 밀어붙이는 이 힘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정수인 뒤쪽 원민열에게 다시 한번 파워플레이. 강한 슈팅 들어갔습니다. 정수인의 득점. 구미가 3대2로 다시 한번 한 점차 앞서 나갑니다. 사실 뭐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네. 원민열이 정수인에게 연결. 정수인 선수가 결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왼발까지 뭐 그런 생각이 선수들 안에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플레이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들고요. 자, 잡았어요.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동점골이 터집니다. 균형을 이룹니다. 스코어 3대3. 자, 2대1 패스에 의해서 완벽한 네. 골을 뽑아냈습니다. 이영훈 선수의 크로스도 좋았고요. 선수고요. 자, 여기서 가로채고 원민열입니다. 원민열 왼쪽 내젓고 슛! 야, 여기에서 또 장시원이 막아내는군요. 자, 볼 살렸고 지준민이 일단 머리로 막았는데요. 자, 치고 나갑니다. 자, 구미 슛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조병건 선수의 역습에 의한 골이 터졌습니다. 자, 지준민 선수가 비어 있었고요. 쫓아가봤지만은 자, 이 조병건의 스피드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자, 세르머니 보세요. 네. 역습을 통해서 이제 실점을 하는 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자, 왔어요. 잡고 자, 안쪽에서 슛. 아, 이게 또 포스 맞고 나옵니다. 어민열 앞쪽으로. 마스리가 에워싸고 있고요. 다시 뒤쪽 원민열. 자, 볼을 못 잡나요? 자, 그대로 공이 들어갑니다. 자, 또 무너지나요? 다시 한번 골이 들어갑니다. 자, 조병걸이 쐐기를 박습니다. 쐐기 포로 이제 스코어는 6대3이 됩니다. 구미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경기가 많이 뒤집어졌죠. 자, 지금 40초 동안 두 골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모두 다 파워플레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실점이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경기 종료됩니다. 자, 오늘 전주 매국 풋살클럽이 6대3으로 구미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